일단 선수 초청 경기 진행에 앞서서 이제 뭐 선수들은 몸을 다 풀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명혁 감독님께서 간단하게 선수 프로필. 네, 오늘 뭐 이 마스터즈 대회에 또 하나 볼거리를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이승준 선수와 김강환 선수 경기입니다. 두 선수 다 지금 같은 티셔츠를 입고 있어서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분도 계실 텐데 하얀 헤어밴드를 하고 안경을 쓴 선수가 이승준 선수고요. 검은 헤어밴드를 하고 있는 선수가 김광원 선수입니다. 이승준 선수는 전 국가대표고 그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2018년도 대한체육회장배 전국스쿼시 선수권대회에서 남자 일반부 개인전 우승을 한 선수입니다. 굉장히 실력 있는 선수고 김광원 선수는 정통파 오른손을 사용하는 선수고 전국체육대회 남자 일반부 단체전에서 3위를 한 경험이 있는 선수입니다. 두 선수 다 청소년 대표를 다 거쳤기 때문에 서로 다 스타일을 잘 알고 있고 또 오늘 시범 경기를 위해서 두 선수가 소속돼 있는 충청북도 스쿼시 연맹에서 두 선수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주선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충청북도 스쿼시 연맹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테크닉5에서 또 티셔츠를 후원을 해주셔서 라켓도 다 후원 선수인 것 같아요. 네네, 요즘 뭐 테크닉5에서 선수나 동호인들에게 많이 스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세 테크닉5 뒤쪽에는 지금 하이파이브 대표이신 남찬우 대표님도 좀 앉아계시고 다 같이 저 하늘색 티셔츠를 입고 있어요. 네? 다 같이 지금 하늘색 티셔츠를 뒤에 남찬호 대표도 아, 네네네. 아무래도 팀을 좀 홍보하기 위해서 티셔츠를 맞춰 입은 것 같습니다. 색상이 좀 애매해서 제가 스머프들이라고 놀리기는 했습니다. 지금 이승준 선수 안경 쓴 모습을 보니까 똘똘이 스머프 같아요. 네, 이승준 선수는 파워풀한 경기를 하는 선수고요. 굉장히 변화된 샷도 잘 하고 있어서 아마 오늘 좀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1.3세트 경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축구 경기는 코인으로 성공을 가리는데 스쿼시는 저렇게 라켓을 돌려서 누가 먼저 서비스를 넣을 건지 가리게 됩니다. 다 알고 계시죠? 지금 선수들 스트로크를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그 공을 좀 잡아놓고 친다는 느낌처럼 공의 접근이 빨리 돼서 템포를 잡고 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런 샷을 자주 구사하게 되면 상대의 리듬도 뺏을 수 있고 정확한 샷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많이 참고하시면 경기력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김강환 선수가 지금 크로스로 올 걸 예상하고 미리 들어갔는데 그걸 알고 이승준 선수가 스트레이트로 멋지게 경기를 끝냈습니다. 강한 샷이죠. 이제 일명 킬샷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닉을 보고 강하게 위에서 아래로 눌러치는 샷입니다. 저런 샷은 선수들이라도 사실 받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지금 김강원 선수 드롭샷을 연결시켰는데 사실
두 발을 붙이고 저런 결정샷을 치는 거는 별로 권장할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물론 뭐 김광현 선수가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런 샷을 구사하긴 했지만 저렇게 하다 보면 무게중심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샷을 구사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스탠스는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서 스윙을 하는 게 좋은 샷을 연결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두 선수 다 지금 굉장히 랠리가 길죠. 아, 실수가 나오면서 김강훈 선수가 한 포인트 쫓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멋진 백월을 보여줬는데 아쉽게도 아웃되네요. 정말 이승준 선수는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파워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승준 선수는 원래 파워풀한 경기를 상당히 좋아하고 그다음에 강한 샷을 굉장히 잘 치는 선수입니다. 네, 저런 강한 샷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건 그만큼 공을 라켓 중심에 정확하게 맞추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저렇게 집중력 있게 라켓 중심에 정확하게 맞추면 다른 분들도 충분히 강한 샷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김강원 선수가 아주 재치 있게 드라이브를 칠 것처럼 보스를 치면서 이승준 선수를 속였는데요. 방금 같은 보스트는 일반 동호인들에서는 좀 잘 치기 힘든 그런 보스트잖아요. 물론 각은 비슷하지만 그 라켓이 들어가는 각도나 공을 깎는 게 굉장히 다르다고 느끼는데 네. 그 부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스트가 맞는 벽의 숫자에 따라서 2홀 보스트, 3홀 보스트가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렇게 앞쪽에서 짧게 치는 보스트는 뭐 트리클 보스트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2홀 보스트나 트리클 보스트는 공격력이 강한 보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런 보스트는 무게중심을 빠르게 이동시켜놓고 라켓에 밀리듯이 맞게 하는 게 포인트인데 이승준 선수는 거기에 덧붙여서 공을 약간 깎아치면서 실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멋진 플레이가 나왔는데 이승준 선수가 보스트로 밀어쳤는데 그걸 알고 김강원 선수가 앞쪽에다가 드롭샷을 멋지게 성공시켰습니다. 자, 빠르게 강하게 치는 그런 상대를 만났을 때 사실 동호인분들이 많이 당황하거나 어려워하는데요. 오늘 이 시범 경기에서 김광원 선수를 보면 조금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강하게 치는 이승준 선수의 공을 지금 김강원 선수 큰 동요 없이 침착하게 잘 받고 있는데 저렇게 상대가 강하게 친다고 먼저 몸을 움직이거나 그거에 호흡을 맞추기보다는
작용 반작용처럼 그냥 받아친다는 느낌으로 치다 보면 강한 샷을 치는 선수는 컨트롤에 약간 미스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착하게 공을 끝까지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상대가 아무리 공을 강하게 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동요되거나 하지 말고 그렇죠. 공을 끝까지 보고 네, 상대의 공을 힘을 컨택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상대의 네. 힘을 다시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샷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스쿼시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남녀노소의 차이가 적은 종목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강하게 쳐도 뒷 유리벽에 맞고 나오는 공을 또 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다 보면 본인이 칠 수 있는 타이밍이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움직이는 상대의 포인트를 맞추는 것보다는 지금 김강원 선수처럼 침착하게 받아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 김강원 선수가 정말 멋진 끝내기 스트레이트 드라이브로 첫 번째 게임에서는 이승준 선수가 본인이 잘하는 샷으로 많이 밀어붙이면서 경기를 이끌어갔는데 아마 좀 관중들에게 좋은 경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강한 샷을 많이 보여준 것 같고 세컨 경기에는 조금 더 다른 그 전술로 세컨 네. 경기를 끌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고 있나 여쭤봤는데 네, 답이 없네요. 지금 보이시죠? 다들 바쁘신 것 뒤쪽에 같습니다. 저기 파란 티 입고 계신 두 분, 네 하이파이브 남찬우 대표님하고 네 같이 지점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이승준 선수가 광고 나가죠. 보셨습니다. 네, 말씀드리다가 광고가 나갔는데요. 이승준 선수는 저렇게 강한 샷을 만들 수 있는 게 스윙을 보면 거의 채찍을 휘두르듯이 손목과 그 엘보를 부드럽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렇게 부드럽게 활용을 해야 라켓의 가속도가 높기 때문에 강한 샷을 만들고자 하는 또 그런 부분에 고민 있는 분들은 유심히 지켜보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손목의 활용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세컨 경기에는 이승준 선수가 스타일을 많이 바꿨죠. 이제 강한 샷 일변도에서 조금 더 손목을 부드럽게 이용해서 변화된 샷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짝 다리도 걸어요. 네. 지금도 김강원 선수가 저런 샷에 쉽게 속을 수밖에 없는 게 워낙 이승준 선수가 강한 샷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팔을 들었을 때는 섣불리 예측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강한 샷을 초반에 보여주고 세컨 경기에서는 지금처럼 변화된 샷을 보여주니까 침착한 김강원 선수도 잡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도 한 템포 좀 늦게 들어가는데 저런 게 이승준 선수가 강한 샷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인 거죠. 자, 지금 이승준 선수가 보여준 거를 이제 스크류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회오리처럼 앞벽과 옆벽을 맞고 다시 반대편 쪽으로 도는 저런 기술입니다. 저건 상당히 선수들도 하기 힘든 고급 기술이죠. 이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스크류? 네, 스크류 콕. 아, 네. 갑자기 스크류바가 먹고 싶어요. 네, 보스트의 일종인데 이제 네네. 앞벽을 먼저 맞추면서 볼을 회전시키는 거죠. 네. 자, 이승준 선수가 이제 다시 좀 이렇게 강한 샷을 섞어서 네네. 칩니다. 드롭샷에서 실수가 있었고요.
아무리 그 시범 경기지만 아마 이승준 선수 쉽게 지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네. 아마 이겨야겠죠. 네. 뭐 승패가 중요한 경기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선수들 스스로 자존심이 있으니까. 네. 두 선수가 이제 같은 소속이 같은 충북연맹. 네네 맞습니다. 네. 자, 지금도 강한 킬샷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예, 너무 눌러서 팀보드에 맞았어. 자, 아무튼 시범 경기다 보니까 뭐 좀 신체적인 접촉이라든가. 예, 네, 사실 뭐 경기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두 선수가 좀. 재미있게 경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경기에서 방금과 같은 이렇게 미는 행동을 한다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경고죠. 네. 그게 일반적으로 스트로크 뭐 노래 넷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컨덕트라는 그런 네. 용어가 스쿼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신체적 접촉을 한다던가 상대에게 욕설을 한다던가 아니면 비매너적인 행동을 했을 때 심판이 선수에게 주어지는 경고 같은 겁니다. 자, 이승준 선수가 방금 또 멋진 발리 닉샷을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틴에 맞고 아웃이 됐습니다. 자, 두 개째 좀 실수가 나오네요. 좋은 샷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저렇게 이승준 선수가 욕심을 내면 김광호 선수가 이렇게 살짝 좀 이렇게 아닌 척 띄워줄 만도 한데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아 방금 그 탑스핀이라고 하죠. 탑스핀 드롭샷을 또 이승준 선수가 보여줬고요. 네. 아 두 선수 다 아주 수준 높은 경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승준 선수가 보여준 저런 기술도 진짜 공을 정확하게 맞출 수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손목을 완전히 풀어서 순간적으로 돌려치는 기술인데요. 네, 웬만큼 볼을 정확하게 맞출 자신이 없으면 하기 힘든 기술입니다. 아, 이번에 이승준 선수 열심히 쫓아가 봤는데 김강원 선수의 공의 길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볼을 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파워, 그 다음에 길이, 방향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길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길이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방향입니다. 네, 공이 얼만큼 옆벽에 그렇죠. 정확하게 붙느냐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길이까지 이루어진다 그러면 상대가 쳐내기가 어렵겠죠.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파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스쿼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파워에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방향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하시는 게 네. 많이 도움이 됩니다. 물론 세 가지 다 중요합니다. 세 가지 중에 그래도 한 가지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네, 부등호를 따지면 네. 방향, 길이, 속도 이런 순서라는 거죠. 자, 이승준 선수 8대 8. 이승준 선수가 지금 세트를 3점을 줘서 지게 되면 시범 경기가 끝납니다. 아, 네. 두 선수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3세트를 가줘야 되는데 아직 보여줄 게 많이 남았거든요. 지금 김광원 선수가 뭐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그런 건지 게임을 끝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설마 그러진 않겠죠. 저도 과거에 선수 시절에 시범 경기를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 지금도 멋진 샷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자 매치볼 실제 경기보다도 체력 소모가 더 심합니다. 예, 많이 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뭐 동작도 많이 비튼 상황에서 샷도 조금 전 상황처럼 보여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관중을 의식한다는 것이 그렇죠. 선수들에게는 좀 굉장히 부담이 되고 개그맨들도 웃겨봐라 그럴 때 웃기는 게 더 힘들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것보다 그렇죠. 아무래도 시범 경기가
상대 그 관중들이 나를 많이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서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보여주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체력 소모가 필요합니다. 시범 경기는 경기를 이기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스쿼시의 진짜 묘미, 뭐 어떤 재미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야, 심판이 넷을 지금 선언. 자, 리뷰 하시겠어요? 리뷰. 이승준 선수 어필 가능해요. 어필. 비디오 리뷰. 비디오 리뷰. 자, 비디오 리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실 자, 사실 두 선수가 심판은, 이게 실제 경기라 그러면 네, 상당히 심판은 넷을 선택을 했고 이승준 선수가 거기에 스트로크를 요청하는 리뷰를 신청을 했으니까 리뷰를 보고 네. 이병혁 선수께서 아, 리뷰 비디오가 없답니다. 아, 그러면 안 보고 제가 판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김광원 선수의 멋진 킬샷을 저는 한번 기대를 해보고 아, 싶습니다. 네네. 아, 티네, 좀 티네 맞은 소리가 났는데 자, 일단 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승준 선수 강한 파워와 테크닉으로 김광원 선수를 몰아붙였습니다. 네, 선수 경기이기 때문에 타이브레이크를 진행을 하나요? 네, 뭐 김광원 선수 다이빙 캐치까지 해봤는데 공이 좀 멀었네요. 자, 선수 경기이기 때문에 타이브레이크를 진행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네, 타이브레이크는 10대 10이 됐을 때 두 점을 먼저 차이를 내는 선수가 이기는 그런 득점 방식이죠. 아, 뭐 일단 타이브레이크가 들어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시 타이브레이크가 됐습니다. 네. 한 20대 경기가 끝내려면 두 점 차이가 나야 경기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한 20대 22 정도 가면 어떨까? 네, 개인적으로 이제 선수들 아마 힘들어갖고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고요. 아, 김광원 선수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네, 저런 닉샷 저것도 굉장히 그 지금 보시는 분들이 유심히 봐야 되는데 사실 드롭샷을 너무 낮게만 치려고 하다 보니까 특히 이런 긴장감 있는 경기에서는 실수를 많이 하는데 저렇게 높이보다는 드롭샷은 떨어뜨리는 지점이 중요합니다. 스쿼시는 옆벽이 있어서 저런 보스트도 칠 수 있지만 또 옆벽이 있기 때문에 옆 벽 쪽에 가까이 오는 공을 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높이보다는 저렇게 떨어지는 방향, 그렇죠. 예, 코스를 생각해서 맞습니다. 드롭샷을 넣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그 스쿼시 샷의 전체적인 그 세 가지 3요소를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네, 하면 네, 네. 드롭샷의 경우에도 이제 뭐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드롭샷에서 방향, 네, 네. 뭐 떨어지는 위치겠죠. 그다음에 힘, 그다음에 공을 맞추는 높이. 그렇죠. 그 부분을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나 방향. 네, 네. 그렇죠. 지금도 이승준 선수 크로스 드롭을 치려고 했는데 이게 높이를 생각하다 보니까 실수를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렇게 드롭샷을 높이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공이 떨어져서 밑 부분에 맞거나 벽 쪽에 가까이 있으면 상대 선수가 알았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아주 강력한 샷을 치기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도 충분히 랠리 페이스를 내 쪽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좀 드롭샷을 연습할 때 떨어지는 위치를 많이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뭐 공이 네게 떨어지는데 그거를 쉽게 또 받아칠 수는 그렇죠. 없습니다. 그렇죠. 네, 닉 부분에 떨어지게 되면 공이 더 이상 튀지 않고 구르기 때문에 선수들이라도 네. 걷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 선수가 일부러 그러는 건가요? 계속 시속 게임을 하고 있는데 네. 몇 점까지 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김광원 선수도 이제 밤늦게까지 어제 같이 있는 걸 봤는데 좀 지친 것 같습니다. 찬스 볼인데 이승준 선수 티네다 치네요.
지금은 바닥에 먼저 맞고 들어와서. 네. 지금